자, 오늘이 지금 토요일 날 새벽 3시입니다. 3시 약간 넘었네요.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개인 회원, CDS 개인 회원 모집 그 방송을 했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게시판을 보면, 자, CTS 활성화를 위한 트레이더 집단 동조화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 방송은요, 제가 2월 9일 날 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했는데 다시 재방송을 합니다, 이게요. 그때 제목은요, 해선 트레이더 동조화 집단을 위한 집단 활성화를 위한 모집을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요, CTS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CTS를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했고, 그 다음에 수자동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내용은 그 2월 9일에 방송할 때 썼던 내용이에요. 미래의 성공적 해선 트레이드 및 CTS 트레이더들을 양성하고자 아래같이 모집한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좀 나이 드신 분도 좀 곤란해요. 그리고 성별은 남녀 구분이 없고요. 해외 선물 트레이딩 경력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나 이런 미만인 자도 가능하고, 다년간 경험은 있는 자는요, 면접 후에, 상담 후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더는요, 해외 선물을 이해를 잘 하고, 비록 내가 손실을 봤다, 만약에 1년 미만이나 다년간 경험자는 거의 다 손실을 봤겠죠. 예. 그러면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는 자가 또 있어. 이런 자는 또 쓸만하죠.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한 통이고, 모집 인원은요, 남 3명, 여 2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약 6개월 하고 1년 정도인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은 아주 좀 강훈련이 들어갑니다, 이거요. 우리는 시간이 없죠. 예. 자, 교육비는 아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요, 뭐 돈을, 금액을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거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특전은 교육 후에, 무상 교육 후에, 무상 교육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본사에서 채용해버립니다. 채용해버리고, 모든 것은 면접 3단 후에 결정하고, 면접 담당자는 수석 트레이더인 기술팀장 메카이님과 제가 대표 트레이더죠, 코덤 작가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1차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고, 2차는 우리 사무실에서 면접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제 전화가 이게 잘못됐는데, 예, 7745입니다, 5. 5예요. 예? 요게 아니에요. 잘못 적었어요. 예? 7745-9955입니다. 자, 아래 사항은 교육비 및 교육서 내용인데요. 선발된 인원은 아까 처음에 무상이라고 그랬죠. 무상이라고. 자, 아래를 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 두 번째 방송하니까, 저희 이제 코뎀 트레이더 기술 스쿨의 코뎀 차트 스쿨의 교육 기준, 이게 코뎀 트레이더 교육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 1차 교육이 있어요. 이게 5개월인데 보통 한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교육은 안 합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2차 교육부터 해요, 사실은. 그래서 2차 교육이 약, 그저 어느 정도 10개월은 가야 됩니다. 10개월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차트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나면 또 실시간 상하이 차트 교육, 그 다음에 차트 유형 매매 기법 교육.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 투자 들어가서, 그러니, 그 다음에 실전 교육,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3차 교육은요, 거의 2천만 원인데요. 이 내용과 연결돼서 가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는 10개월인데 여기는 18개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트레이드는 그 최종 교육이거든요. 예, 교육인데, 하여간 뭐, 근데 거의 그 3차 교육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4차로 그냥 연결돼 버립니다. 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또 아래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교육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것을 다 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요것도 방송한 거예요. 11일 날. 제가 오늘 통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자, 트레이더 집단 동조화 및 활성화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참여자 모집 후에 후속 내용으로 2강으로 제가 11일 날 방송했죠.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예. 그래서 트레이더 집단 동조화 및 활성화 수익 극대화 위한 참여자에 대한 교육 과정 및 기간 특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자, 그러나 처음에는 이한두 달간 자택에서 합니다. 차트 유형 2편, 지지와 저항에 대한 차트 공부. 그 다음에 2차로는 실시간 상하이를 약 500편 2회, 약한 1000편이죠. 이것도 자택하면, 이게 3개월 걸리죠. 이게 3개월. 이게 기초교육이에요. 기초교육.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사무실로 입소합니다. 합숙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루 종일이죠. 이제 이때부터는 합숙하면서 우리가 모의 투자부터 실전 대비한 교육을 거의 두달 하면서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술 및 전략 실전 대비 강 훈련을 하죠. 교육팀장 메카이와 제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는 실전 교육이 되죠. 근데 요 내용 중에서는 두 내용 중에서는 빠르면 요거에 한달 정도 가면서 바로 그냥 연결돼 나가 버립니다. 이게 연결돼 나가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 전술 및 전략 이게 실시간 트레이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 담당자는 이제 상규와 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수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는 트레이더로서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CTS로 투입이 됩니다. 자, 특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표 트레이더와 수석 트레이더 함께라 했죠. 함께 트레이딩을 진행합니다. 자, 집단 동조와 시너지 효과, 활성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겠죠. 예. 거기에 매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혼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나눕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 그럴 때는 교육생에 대해서 이제 교육생이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 트레이더지. 개인 매매를 허용합니다. 이게 바로 동조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수익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요.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것은요. 개인 매매를 허용합니다. 개인 매매하면서 CTS에 참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개인 매매 허용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수익은 뭐 보장한다? 그럴 필요도 없죠. 예. 계속 수익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하니 아마 놀랄 겁니다. 자, 그러니 수익이 보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CTS 선발된 자, 이제 이미 선발됐죠. 자는 급여 지급합니다. 이것은 초봉으로 대졸 대기업 연봉인데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이런 것을 보면서 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 및 리베이트 계약을 합니다.
이러기까지 거의 한 1년 걸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지속적인 트레이딩 교육은 함께 있으니까 계속 받고 있죠. 우리 그 수석 트레이더 그 메카님도 계속 트레이딩 교육 받죠. 그러니까 날로 수익이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번에 증권 계좌로 바꿨습니다. 자, 트레이딩 교육과 개인 매매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뭐냐? 트레이닝.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한다는 것은 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우수한 자 선발해서 우수한 자는 우리가 자금 지원도 합니다. 동업 지원으로 자금 지원하죠. 자, 다음 또 내려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읽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상기 내용은 아까 무상교육이라고 그랬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교육에 선발된 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을 들였어. 교육비도 받지 않고 했는데, 그러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무상교육 자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조치로 초기 선발된 자는 무상교육에 대한 손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또 내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선발된 초기 상담 후 갑을, 갑을이겠죠.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한 예비 조치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선발된 후 상담 과정에서 개인별로 알려드린다. 상기 내용은 1차 선발이며 탈락한 중에, 자 중에 이진을 위한 예비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내일 오전에 한 명, 오후에 두 명을 제가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오늘도 이제 우리 메카이님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심이나 이런 거 등등 인성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오늘도 이제 우리 메카이님이 퇴근하고 와서 저하고 이제 도시락 먹으면서 최종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즉 말하면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해.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전방송에서 우리가 CTS를 활성화하고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계약 1구자 회원을 모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트레이더들이 지금 일기약 훈련을 지금 엄청 합니다. 우리 메카님도 하고, 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다 내는 거죠. 왜? 한 계약 잘 치면, 그 다음에 다기약은 더잘 치니까.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날밤 샜다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해 봤죠. 그리고 CTS를 다룬 지가 벌써 이제 3년이죠.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포기할까 하고 포기를 할라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건강이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차트 훈련은 부단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나아졌죠. 제가 느껴. 그리고 이제 우리 메카이도 현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 뜨거운 자, 열정이 있고 내가 해외 선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만 모시려고 그래.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성공합니다. 이 성공하면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요, 여기에 참여한 자인 우리 코뎀 트레이더가 된 자는, CTS 트레이더가 된 자는요, 경제적 자유는 보장됩니다, 여러분. 보장되는 거예요. 평생을, 평생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해되신 분들, 이해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여기 와서 미팅 하느니, 또 신청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비록 이번에 선발이 안 돼도 다음에 선발할 수 있느니, 그런 또 그런 어떠하니 대기 인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지금 또 연락 오신 분들이, 문자 오신 분들이 이제 몇분 있고 그래요. 우선 미팅은 내가 3명 잡아놨는데, 내일이요, 내일. 오늘이죠. 근데 다음 주에 또 이제 보고 하면서 선발할 예정이고, 저희 계획이 치밀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